중요한 방송입니다. 18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 방송입니다. 이대헌 영도자 김정일 장군이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옵니다. 이서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 없으며 우리 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체적 국방공업 발전사의 특기할 기적적 성과도를 마련하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나라가 자격갱신의 빛을 높이 들고 경려하는 최고 정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시동연설과 거북민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조롱회의에서 제시된 강영숙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방향을 일쳐나가고 있는 적성적인 시기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 꿈은 과학자들과 노동계급은 위력한 새 전신 무기들의 소중한 성공 포금을 연일 울렸습니다. 첨단 무기들의 포금은 자체적 국방공업 발전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속적인 승리이며 사정적 우위를 가지는 장거로 됩니다. 경량 용수님께서는 지난 7월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신 데 이어 지난 8월 2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시험사격은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고도 억제 비행 성능과 궤도 조종 능력 및 목표 용중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량 논수님께서는 사격진지에 나가시어 고차의 전투 존재 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 조종방사포 체계의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사격 지도하시었습니다. 시험사격을 통해서 혹독한 조종방사탄의 고도 억제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평침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 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